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디언들은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들이었습니다. 쿠르잔에서 본 혼돈의 가디언들은 달랐어요.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군대처럼요. 가디언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이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님, 전술에 대한 판단과 지시 능력을 가진 가디언이 있다면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서 큰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든 말이죠. 혼돈의 가디언들을 지휘하는 폭룡 베이모스의 흔적을 쫓던 중 그의 거처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한 마리우와 볼다이크의 현자들. 마리우는 자신의 창 썬더스톰과 같은 무기형 호문클루스 자이언트 스트로크를 소개하며 자신들처럼 가디언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온 아사르의 대런들과 함께 모험가와 16인의 공격대와 함께 베이모스에게로 향합니다. 동굴 속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니. 마치 오래된 유적 같아요. 베이모스가 여기에.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사르의 복수다, 베이모스! 왜 그러세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자. 느낌이 좋지 않아요. 조심해!
베이모스가 공격해옵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 구체를 삼킬 때마다 강력한 힘을 사용하고 있어. 구체를 만들고 있어. 베이모스가 날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해. 너 무슨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자이언트 스트로크! 혼돈의 가디언들이... 가시죠! 혼돈의 가디언들이 자이언트 스트로크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어요! 모습 중심을 잃었어. 지금이야! 날개를 공격해! 정자선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무언가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쏘겠습니다! 지금이야! 베이모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저지해야 해요.
놓칠 수 없어. 렌. 저 녀석. 먼저 베이모스를 쫓아간 렌이 걱정되네요. 따라가 보는 게 좋겠어요. 저기에 렌이 있습니다. 여기 대체 베이모스가 이곳을 둥지로 삼았군요. 구로자는 이런 곳이 있었다니. 제 힘에 반하고 있는지 조심해야겠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베이모스를 무찔렀습니다. 드디어 모두를 위한 진정한 복수를 해낸 거야. 마침내 베이모스를 물리치고 아사르 대런들의 영웅이 된 우리의 모험가. 이제 쿠르잔에 상륙한 아크라시아 연합군도 카제로스의 육체가 있는 안타레스 화산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존재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쿠르잔. 과연 아크라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험가의 모험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치는 영혼의 울부짖음이